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들어 처음 조류경보까지 발령돼서 물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취수원이 있는 대청호 하류. 호수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고 가장자리는 부유물들이 뭉쳐 띠를 이룹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녹차가루를 뿌린 것처럼 녹조가 둥둥 떠다닙니다. 취수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녹조 덩어리가 이렇게 수면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죠. 먹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야 된다. 하류뿐 아니라 대청호 상류인 회남과 추동까지 전체 수역에 녹조가 퍼져 올 들어 첫 관심 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심한 곳은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의 8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영양염류가 풍부해진 데다 뒤이어 폭염이 계속된 게 주 원인입니다. 집중강우에서 다량의 영양염류가 유입된 가운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해서 조류가 이제 증식하기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낮 기온이 35도 이상 치솟으며 폭염 경보까지 예보돼 있어 대청호 녹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조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먹는 물에 대한 시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